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 2023년 2월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다면 무슨 띠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혜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띠. 조금 두드리고 가야 된다. 이분들은 쥐띠, 원숭이띠, 또 용띠. 이렇게 세 띠가 삼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는 조심을 하셔야 돼, 좀. 세 띠분들은.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눌삼재, 올해는 계묘년에는 눌삼재예요. 근데 드는 삼재에 용띠분들이나 또 쥐띠분들이나 또, 이, 잔나비띠, 원숭이띠 분들, 이 삼재 드신 분들이,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눌삼재에서는, 그래도, 한번, 내 자리든, 내 가족이든,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반경에서, 좀 흔들림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동도 많을 거고, 근데 그 이동이 조금 이렇게 좋은 이동이면 괜찮은데, 이 내가 이동을 하도 이렇게 왜 욱욱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시비비. 요런 부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시비, 구설, 이런 게 같이 들어오면서 이동을 해도 안 좋게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이렇게 자중하시고 시시비비가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를 좀 피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숭이띠 분들은 2월 달에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숭이띠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내 문서에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확인을 하시고 또 내가 문서를 쥔다든지 내가 문서를 밖으로 낸다든지 요럴 때는 꼭 서류, 문서 요거 확인을 꼼꼼하게 하시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이동 변동 이렇게 생기고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리가 다른 쪽으로 움직여질 때 조금 저는 그냥 한 2월 달요 정도에는 2월 달에는 요좀 띠분들은 조금 자중하시면서 조금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 네. 이제 이번 네. 2023년 2월에 조심해야 되는 띠를 이제 알려주시면서 네. 쥐띠와 용띠와 원숭이띠 분들을 이렇게 찝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세띠 분들 중에서 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나이대 분들이 있다면 한두 부류 정도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28살 쥐띠분들. 그리고 올해 60대예요, 계묘년에. 올해 계묘년에 60 되시는 갑진생 용띠분들. 요두 띠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많이 움직이시지 마셔라. 2월 달에는. 그냥 조금 자중하시고, 조금 좀 버텨 나가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할 소리 안할 소리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음주 있죠? 그거를 좀 적게 드시고 남들하고의 대화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뱉어내지 말고 구설과 시비라고 그랬습니다. 2월에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네. 2023년 2월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띠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네.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세요?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띠,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 삼재 드신 분들, 특별하게 다뭐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 조금 조심들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